보세요. 저 계속 안 보여요. 계속 안 보이다가 블랙박스에 안 보이다가 지금 갑자기 나와요. 이거 뭔가요? 이게 왜 나한테 왔지?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내가 할 말이 없어요. 한윤기의 블랙박스. 안녕하세요. 한윤기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우합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. 사고 영상 보시죠. 자, 블랙박스 차량이 우합류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확 차고 치고 들어갑니다. 이거 뭔가요? 다시요. 블랙박스 차량이 우합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이렇게 확 치고 들어가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거 뭐 과실비율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? 그냥 100대0이죠. 그렇지 않나요? 이거를 지금 100대0이 아니라 뭐 블랙박스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누가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100대0이죠. 자,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블랙박스 차량이 지금 우회전에 들어가고 있어요. 자, 이 우회전에 들어가는 이 도로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곧 없어지는 합류차로입니다. 이렇게 차로가 있다가 저 앞에 가면은 왼쪽으로 합류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합류차로예요. 근데 이 합류차로를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블랙박스 차량은 이 내 차로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한 번도 없고 그 차로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본차로에서 갑자기 내 앞으로 확 끼어들면서 지금 사고가 나고 있어요. 왜 이렇게 운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 합류도로에서의 사고는 합류차로에서 본차로로 들어가다 사고가 나지 본차로에 있던 차가 합류도로로 나오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드물죠.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다시 또 살펴보자면 보세요. 지금 계속 안 보여요. 계속 안 보이다가 블랙박스에 안 보이다가 지금 갑자기 나와요.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 뒤쪽에서 뭐 약간 도로를 가로지르듯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가로질러서 내 앞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치고 들어오는 이런 사고를 누가 피할 수가 없죠. 예상할 수도 없죠. 블랙박스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는 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. 더 따지고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거는 상대 차량 과실 10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. 이게 왜 나한테 왔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과실 비율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너무 명백한 사고잖아요. 그런데 이런 사고도 상대 측에서 과실을 주장한다는 거 아닙니까? 운전자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? 100대0이죠. 100대0이죠, 이거는. 100대0이죠. 네. 누가 봐도 이건 100대0인 사고인데 블랙박스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. 인정을 하고 끝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제가 봐서는 너무 명백한 100대0입니다. 한윤기의 블랙박스. 지금까지 한윤기 변호사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